전도서 10장 12에서 20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매함에 대하여 충고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우매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두 부류의 지도자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모습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모습은 준비된, 잘 훈련받은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자신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유능한 자들을 세우며 모두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지도자가 우매한 모습을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우매한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나라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음식이나 포도주, 돈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소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우매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삼가야 할 줄 안다고 전도자가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무의미한 발언들을 하며 그로 인하여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삼가할 줄 아는 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십에 대하여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에서 7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준비된, 훈련된 크리스천 리더로서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삶의 모습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에 흘러넘쳐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와 우매한 지도자의 모습을 빗대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리더가 되길 소원합니다.